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만트루크가 폴란드 친구 가는데 뭐 먹으나요? 여태까지 딱못 먹었으니까 저 정도 줍시다. 줄건 주자. 됐고 보병 뽑아주고 부패도 모자란 친척들 위신 까고 튀니스 약탈 아이고 지랄 났네 아주 시나이반도 날조해주고 그런 다음에 수도 파르테논이냐 아니면 카이로냐 참 애매모호하다 카이로 공공사업 어?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형이 농지구나 어? 아테네 상이호환인데요? 아니 아테네 상이호환인데 이거? 근데 37,000. 내 속국들이 가서 싸우니까 전쟁기도 좀 올라갈 거예요. 됐고. 분리 자치도 다 내렸고 평균 자치도 몇 나오냐? 24.96. 24.92. 아테네 왈라키아만 먹기에 내가 들어갈까? 오스만 더 이상 확장 못하게. 들어갑시다. 아, 근데 늦었다. 벌써 공성한다. 아닌가?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공성해가지고 여기 왈라키아만 먹을 수 있게 땅 최대한 조금만 먹게 막읍시다. 오스만이 너무 세지면 나중에 뭐더라? 내가 독립하고 오스만 위성국가에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하기 힘들거든요. 28. 아 근데 얘가 공성이 너무 빠르다. 테크 드디어 올라가네요. 드디어 테크 올라가네. 진짜 오래 기다렸다. 아 종교 찍어버릴까? 아 너무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른데? 난 지금 개시 가톨릭에게 버림받았어 지금 확장 못하게 라인 펴 저지선 까라 마물크 분리주의자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씨 분리주의 올라가는데 제기랄 씨또 내려가면 또 시간 오래 걸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 씨 아, 여기 막아야 되는데. 아이, 제기란 씨. 오스만 땅 졸라 먹겠네. 됐고, 군대 내려갑시다. 외교탭 올려주고, 578. 부패, 안정도, 정부개혁도. 아우. 부패도 언제 내리냐? 잠깐만요. 뭐야 이거? 위험해. 5만 앙카라메 씨 피해 씨 피해 도망쳐 씨. 어우 야씨개 무섭네. 반아 봉변 당했네. 크레타 반군 잡는 퀘스트 오키 도망차 상인 돌아가셨고 무역 효율 좋은가 데려오고요 어우 야 씨, 야이 개새끼야 용병 어차피 인력 아꽤 있었는데 까비 아 극한의 손에 아, 미친놈들 여기까지 이 성지까지 내려오고 있어 도망쳐 씨 우리 크레타로 도망치자 저 도망칠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이거 살려줘 그만 따라와
야, 배 준비해, 빨리. 그래, 타로 도망쳐. 살려줘! 뭐야, 이거. 어우, 족될 뻔. 와, 진짜 뚝 까맞을 뻔. 우리 전배 빠지면 우리 그지네? 야, 나도 한 입만 했나? 아씨, 못했네. 까비. 골 있으면 마블 퀴즈 끝났고요. 여기 이렇게 먹읍시다. 이제 밑으로 발란치나 퀘스트 깼고 위신 받고 다음 퀘스트 교회 성체 따라냐? 어딘데 여기가? 아, 개발도 낮은 데다 교회를 지어요 거기다가. 씨, 마진도 안 남아. 11조 못 걷잖아 거기서. 씨, 됐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저기 교회는 좀 와, 사망자 보소. 모습은 한 달에 인력 얼마 차냐 도대체? 궁금하다. 국가 관계도. 뭐야? 동맹. 씨, 11,212. 이게 베리아든가? 전쟁 끝나고 오스만 호위 있으니까 그거나 받읍시다. 투카 좀 받고, 170 투카 서윗하다. 달달하다. 됐고. 양 올릴게요. 양 올리고. 나중에 자기 판매하고 정교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칼치 가져가네. 1500년도 11월. 너 휴전이 12월이죠. 교회 어디라고? 여기 0.02. 저지선. 아, 갈리시아 볼리비아 만들어 버렸네. 씨, 그냥 매겨 버렸네 그냥. 어우야, 여기 파괴 잘했다. 여기 딱 많이 못 먹었어요 생각보다. 전쟁 점수에 비해서 식민지 터졌고요. 왕. 에이, 무능한 새끼. 정력이 넘침. 그래. 불안 니은. 헝가리 주 언제까지죠? 꽤길 텐데 얘도. 5년이죠. 맘루크 때려가지고 카이로 먹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때리면 됐든. 군대 얼마 나오냐? 더 많이 나오네. 부르고뉴 생겨가지고. 아, 맞다, 개종하고 있었구나. 신뢰하지 않는다. 미트 됐고. 정교회 가고. 교황 흔들기. 그리스의 발판. 라틴 제국.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안티오크 소유. 어림도 없지. 됐고요. 성직자 강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나? 이단에 대한 성전 능력. 개종을 해야 되네, 결국. 귀찮은데? 직할지. 0.2.
직할지 빨리 받고 할게 많네요. 외교력 알렉산드리아 조금 투자 좀 해주고 군사 행정 테크 좀 올리고 어차피 나 가톨릭에서 벌어진 타가 지금 그냥 이럴 바에 차라리 동방 정교회 가는 게 맞아요. 됐고 오스만 투르크한테 현금 좀 받아주고 이게 최대다. 이게 맥스다. 내가 쓸수 있는 거. 카스티아, 오스트리아, 모스크바. 됐고 모스크바 관계도 올려가지고 동군연합 한번 노려봅시다. 큰 그림 그려보자. 인력 314 상인 돌아가셨고 뭐 고용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 죽어. 아니 고용한 지 얼마 됐다고 다 죽냐? 맘루크 퓨전 끝났고 회사 받고 직할지 받고 얼마씩 더 얻으냐? 0.2. 그렇다면 맘루크 침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스 못 꽂고 오네요. 튀니스 동맹 아, 공동참조가 안 부를게요. 얘까지 코박을 행정에 부족해다. 카이로 받고 들어갈게요. 속도 4로 하고 제도 받았죠? 맘루크 기암 컷. 알렉산드리아 요새가 중요하긴 한데 괜히 날렸나? 돈이 너무 없었어 우리가. 돈이 너무 없었어요. 수도와 같은 지역에서 전투 보너스 1. 그 뭐냐 카이로에서 싸우면 전투 보너스 1이죠. 평지기 때문에, 농지기 때문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굳이 오스만 투르크 원군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도록 하고 모스크바 좀 버팁시다. 좀 존버합시다. 행정력 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공성하라 해. 대출 상환할게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그 벌레들. 됐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제 조금 먹고 숨통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됐고 카이로 공성하고 알렉산드리아 무역 노드 확실하게 장악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오스만이 만약에 동맹 파기되면 최후의 그 보루 모스크바 동맹할 준비해. 얘라도 잡으면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어 우리. 진짜 모스크바가 우리 최후의 보루다 진짜. 그 모스크바 오스만 가시 콩고인 줄 알았는데 순간 국기가 콩고랑 비슷해요. 됐고 집중 포획 안 할게요. 포인트 아까워. 외국인 무역 프로방스 개발도 비용 뭐 어디? 어딘데 여기는? 타미야 디슨 또 어디야? 여기 농지긴 한데 무역력 올릴게요. 이거 우리 살아남으려면 양경 경량 찍어야 돼 진짜. 경제랑 양 찍고 그 다음에 종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종교 지금부터 찍을까? 베네치아 휴전 끝났고
사이로 컷. 우리가 먹어야 되는 프로빈스는 공성합시다. 시나이반도까지 먹어야 돼. 최소한 주겠지 오스만이? 어, 그 오스만이 준다. 오스만도 저쪽에 관심 없어. 151 관계도 올려주고 계속. 모스크바는 같은 종교기 때문에 우리 친구 없는 동지, 인기 없는 동방 종교에 믿는 친구라 가지고 그래도 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동맹 왜 이제 교회 직할지 주네요. 그래 어린데 여기 아 애비야 그나마 낫다 여기가. 여기가 그 뭐냐 그 타라나보다 훨씬 낫다. 됐고 군대 카이로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손실 나가지고 해군은 튀니스 해안봉쇄 때려버리고 이길 수 있을겠지? 아니면 튀니스나 가자. 저쪽 걸어가는데 인력 다 빨리는데 병력 한계가 워낙 낮아가지고. 갑니다 가요. 좀 가자 얘들아. 성자 강요. 잠깐만요 종교는 없지. 근데 문제는 대학교 올리려면 테크 17테크 아닌가 행정? 몇이냐? 17테크네. 와 씨 좀 오래 걸리겠다. 저 퀘스트를 깨려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모로코 튀니스 35,000, 3만, 카스티아 65,000. 이거 이거 섣불리 이거 모로코랑 튀니스 동맹 파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카스티아가 모로코 침공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영토 깔끔한데. 굳이 깔끔한 영토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난. 마쿠리아 넌 좀 나가 새끼야. 우리가 233 이번 전쟁 딱 먹으면 그래도 세력 투사도 올라가고 맘루크 라이벌이라 가지고 인력 2.3. 아 돌격해야 되나? 돌격하는 게 오히려 인력 더 손실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가? 너무 꼬라박는데요? 너무 많이 잠깐 8,000 죽었는데? 아씨 진짜. 튀니스 항구 무슨 곳이야 이거? 본곳? 굳이 제 뭐냐 모로코랑 튀니스 동맹은 날리지 말고 마무르크는 얘는 안 날릴게요. 돈 받고 뭐야 이거 우리 보스니아 건들지 마 이 새끼들아. 돈 쓰고 빵이야. 진짜 어떻게든 어우 씨 내 배. 아우 코그 한 척 괜찮아. 코그 뭐 싸니까. 쌈마이니까 뭐 상관없고. 우리 오스만님이 공성하러 놔두고 이제는 퇴군합시다. 돌아가. 뭐야 네지드 저기 뭐야 가톨릭이 메카 정보 기독교 메카 먹을까?
그래도 동방 정교회다 보니까 인력 상당히 양양하게 차네요. 모스크바 됐고요. 에이, 왕조 생기긴 했는데.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 모스크바 대공국 동맹 체결됐고요. 프랑스 관계도 50. 네지드. 나가. 카이로 72점. 슬슬 죽겠네요. 베네치아 파문. 쉐임. 돈좀 땡겨오고. 됐고. 룩룩 맘룩구. 딱 먹도록 하죠. 무역 중심지. 굳이 오스만이랑 눈치 보이지 않게 오스만이 화 내지 않는 땅 주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하리, 홍해 초원, 타부크, 전쟁 피로 낮춰주고 코360 주라서 그럴 거예요. 됐고요. 타부크 요새 놔두고 카이로도 요새 놔둡시다. 군사 테크 올릴 때 쓰고 얘는 군사력은 다가오는 재앙 둠. 인력 채우고 군대 훈련시켜 놓고 쉽시다. 아테네 이집트, 아테네 발칸. 씨 진짜 327 세력 투사 받았고 포인트 111 보너스 받고 그나마 숨 돌렸습니다. 프랑스까지 동맹 체결하면 참 든든할 텐데. 일단 모스크바 동맹 가고요. 일단 오스만 동맹, 모스크바 동맹 체결해 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일단 퀘스트 미션 때문에 관계도 개선을 하고 있긴 한데 개신교 종교계여 고통 좀 받아라 이 새끼들아. 됐고. 뭐야? 세계의 대륙 뭐야? 왜 세계 대륙이지? 여기 아시아로 치고 여기가 아프리카로 치나 봐요? 그거 좀 봐봅시다. 아대륙 아닌데? 유럽. 왜? 어떤 거 하나 아시아인 것 같은데? 아시아. 아,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 보시면 아대륙이 아니라 아대륙 맞을 텐데. 권이요. 여기까지 아시아고 팔레스타인까지 여기부터 아프리카. 그래서 세계의 대륙을 갖고 있는 아테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세계의 대륙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아테네. 됐고 5년에 가능하고 5년 12월. 관계도 100이 아니라 50이구나. 가능하겠다 저거는. 그 수도를 카이로로 옮길 여지도 있긴 하거든요. 레반트 문화 수용돼가지고 어차피 방금 터지는 거 자취도 내릴게요. 자취도 내려주고 재정 전쟁 배상 빠져가지고 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됐고, 다음에 이제 또 헝가리 침공해가지고 크로아티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스만 투르크 있어가 충분히 밀만 할 겁니다.